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여자, 안소연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알려진 어른을 위한 우화집을 그리는 사람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책처럼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서 헤매는 동그라미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진 작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한 조각과 또 짝을 찾아 헤매는 동그라미의 우화들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편을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개는 조각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이빠진 동그라미가 주인공인데, 이 책에서는 그 떨어진 한 조각, 자기가 떨어진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이 조각이 주인공입니다. 천천히 그림을 음미하면서 들어봐 주세요.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그림자가 지네요. 마이크도 막 건드리고 죄송합니다. 제일 바닥에 조각 보이시죠? 존에게, 존이라는 친구에게 바치는 책인 모양입니다. 잠시만요. 책장을 넘길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빼버렸어요. 그냥 휴대폰 마이크에 낭독합니다. 존에게 조각 한 마리가 바닥에 누워있죠? 홀로 떨어져 외롭게 앉아있는 한 조각. 누군가 지나가다 어디론가 데려가길 기다리는 한 조각. 꼭 맞는 걸 찾았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모양이죠. 대굴대굴 못 굴렀고, 그러네요. 굴러갈 수가 없네요. 굴러갈 수 있는 것은 몸에 맞질 않았다. 어떤 것은 맞추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어떤 것은 뭐가 뭔지 아는 것이 없었다. 머리 위에 얹어놓은 그림 보이시죠? 어떤 것은 너무 연약해서, 풍선처럼 터져버렸고, 어떤 것은 조각을 받침대 에 올려놓고, 열심히 올려놓고 그냥 가버렸고, 어떤 것은 여기저기 이가 너무 많이 빠져 곤란했고, 어떤 것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받아들여서 또 끝장. 욕심이 너무 많네요. 그쵸? 어느새 굶주린 것들을 피해 숨을 줄도 알게 되었다. 풀숲에 숨어있는 한 조각 보이시죠? 여전히 몰려오는 많은 것들. 어떤 것은 지나치게 빈틈없이 살폈고, 어떤 것은 코앞에 두고도 못 보고 굴러갔다. 이봐요! 하는데도 가버리죠. 예쁘게 보이려고 애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꽃두 송이만 가지고 가버리네요. 여기야! 번쩍번쩍 요란하게 멋을 내봤더니 여기야! 얌전한 것들 화들짝 놀라 주랭랑. 그러다가 마침내 꼭 맞는 것이 찾아왔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책 넘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조절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 둘은 처음에 굉장히 행복했네요. 꽃바위를 굴러다녔고 나비도 날아다녔고. 그런데 느닷없이 몸이 부풀기 시작하는 조각. 자꾸 커지는 조각. 점점 자라고 있죠? 네 몸이 커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도 몰랐어. 안녕. 어디에 있을까? 나의 한쪽은 커지지 않고 꼭 맞을 나의 한쪽은. 후. 이건 어떤 후유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보는 이상한 것이 다가왔다. 그렇죠? 빈자리가 없네요. 내가 뭐좀 도와줄 게 없을까? 말을 거는 조각. 없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 없다고. 넌 누구니? 물어보는 조각. 나는 큰 동그라미야. 대답하는 큰 동그라미. 내 생각엔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아마 난 네 몸에서 떨어진 조각일 거야. 내 몸은 완전해. 네가 끼어들 자리라곤 없다고. 그렇구나. 너와 함께 대굴대굴 굴러갈 수 있었으면 했는데. 나하고 굴러갈 순 없어도 아마 너 혼자 굴러갈 수는 있을 거야. 나 혼자? 나 같은 조각은 혼자는 굴러갈 수 없단 말이야. 노력은 해봤니? 난 뾰족하게 생겨서 굴러갈 수 없단 말이야. 잠시만요. 모서리는 달아 없어지고 모양도 변하게 마련이지. 아무튼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 어쩌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큰 동그라미. 다시 홀로 있게 된 조각. 보이시죠? 마냥 그렇게 한동안 앉아있는 조각. 한동안 앉아있는 조각. 그러다가 천천히 한 끝을 땅에 대고 몸을 일으키는 조각. 한 바퀴도 못 돌고 쓰러지는 조각. 덜썩 주저앉았네요. 들썩 일어났다. 기우뚱. 털썩. 겨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조각. 이윽고 달아 없어지는 뾰족한 모서리. 들썩 기우뚱 털썩 들썩 기우뚱 털썩. 이윽고 변하기 시작하는 모양. 이젠 털썩 주저앉는 대신 덜커덕 쿵 덜커덕 쿵.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윽고 덜커덩 쿵 대신 펄쩍 대구르르. 이거 번역하는 분이 의성어 찾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펄쩍 대구르르. 이제는 펄쩍 대구르르 대신 대굴대굴. 대굴대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모른들 어떠하리. 떼굴떼굴 굴러가게 된 조각. 그리고 점점 커진다는 의미일까요? 아까 그 동그라미를 만난다는 의미일까요? 함께 같이 한 방향을 보면서 굴러가네요. 네, 오늘 이게 제가 앵글을 잘 못 맞춰서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라는 책을 쉘 실버스타인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잃어버린 한쪽을 만나시길 바래요. 그런데 결국 그 잃어버린 한쪽은 나도 그도 많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거쳐서 온전한 동그라미가 돼서 같이 굴러가는 것이다 라는 쉘 실버스타인의 조언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책 읽어드리는 여자 안소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부족한 게 많았지만 다음번에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